딱 두만강을 건넜을 때 이 여기다 발을 안 딛는다고 하고 이렇게 떠났거든요. 두만강 건너다 총에 맞아 죽더라도 한번 시도해보자. 잡히면 최선의 방법은 자결하는 거고, 이 강만 건너면 내 인생에 반전이 있다, 이런 설렘이 있었던 것 같아. 배고픔이죠, 북한에서야. 그때 그 의지야, 그때 그 악이 어디서 났는지 지금은 알아도 못하죠. 저희 한 아파트에 한 정확하게 48세대가 살았는데 한 집구는 한 명씩 안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던 옆에 친구들도 영양실조로 옆에서 바로바로 막 쓰러지고, 부모님도 권한행구식에 다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살아야 되나? 누웠는데 며칠을 이제 먹지 못하다 보니까 몸을 지탱할 힘이 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으니까 이 몸을 바닥이 빨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었던 거죠. 엄마한테 버려졌다는 게 너무 서러웠고, 잠이 들었는데 엄마가 진짜 오셨어요. 그날 하셨던 첫 마디가 다 같이 죽자였어요. 근데 또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쉽게 또 하늘나라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한 점심까지 누워있다가 엄마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시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떼어내는 거였어요. 사진만 빼고 그 틀, 사진 틀을 가져다가 음식과 바꿔 먹고, 그 순간부터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이제 옷제비, 집 없이 아무데나 몸을 누워서 자고, 산에서도 자고, 강에서도 자고, 장마당에서도 자고. 엄마가 그때 중국에 가면 사탕 과자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단다, 이 얘기를 이제 친구로부터 들은 거죠. 그래서 엄마가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는 두만강 건너다 총에 맞아 죽더라도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두만강이라 안 하잖아요. 도만강이라고 불러요. 중국에 대한 항산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뱉다는 철이 돼가지고 이제 가게 되면 하루에 돈 30원씩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30원이면 그때 돈이 대단하거든요. 그럼 가서 한 달이나 가서 벌어가서 오면 되지 않겠냐. 그래 딸과 같이 둘이 돈을 벌어보자고 사실은 두만강을 건넜어요. 북한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한 거는 그 권한의 행군 시기 90년도에 공급이 차단이 되고 시장 경제가 이제 활성화가 됐죠. 장마당이라는 데 다 뛰쳐나가서 이 물물 교환, 그리고 이제 중국 장사건들이 한국의 VCD, 뭐 DVD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이 되기 시작을 했죠.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본 게 2004년도인데 2004년도의 분위기는 어쨌는가 하면 일단 누구나 다 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내가 진짜 머리털 나서 처음으로 한국 영화라는 걸 봤거든요. 남자의 향기. 이게 자기 사랑하던 애인의 살인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자기가 잡혀서 가서 교수형 당하는 그런 거예요. 야, 남조선 사회 뭐 아무리 숙고병든 사회라도 저기에도 동정이 있고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네. 이제 이 정도. 여섯 명이 같이 봤는데 그 중에 이제 보이브 스파이가 하나 있은 거예요. 그 순간에 결국 반동으로 이제 이 전환이 된 거죠. 어랑천 발전소라는 이제 그런데 교수직에서 자천이 돼서 한 1년 좀 지났는데 야, 복귀되는 것 같다 막 이래가지고 둘도 있었는데 저는 복귀가 안 됐죠. 그런 정치적 가오 때문에 인생이 막혔다는 그런 좌절감으로 그때 정말 비통했죠. 많이 울고, 야, 이거 이제는 뭐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뭐 더 이상 뭐 발전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정치적인 이유죠. 그때 저희 큰아버지는 일본에서 빠친코 사업을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던 그때 거의 뭐 준재벌급이었었대요. 그래서 늘 오시면은 이제 10만 원씩 저한테 매해 제 생일날마다 그 10만 원을 선물을 해줬거든요. 90년도에 만 엔이게 되면은 한 70불 정도 했어요. 그러면 700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뭐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뭐 한 500불이면 집 한 채 살 정도였으니까요. 평양에 수없이 많은 외화식당과 외화상점에서 거기서 불고기 먹고 맥주 먹고 놀거든요. 12시에 문을 잠그고 밤새서 진짜 흥청망청. 자, 그런데 그렇게 저희한테 보내주시던 저희 큰아버지가 2000년도에 초반에 돌아갑니다. 이제 일본에서의 돈이 오는 거는 이제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어떤 사건이 하나 이제 발생합니다. 2002년도에 북한에서 처음으로 집단체죠. 아리랑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나가서 공연을 하랬는데 노래 제목이 삼지연 기념비라는 노래예요. 삼지연 기념비 차주리 뭐 이런 성악적인 노래예요. 근데 제가 불렀던 거는 삼지연 기념비 찾으니 그리운 모습들 보이네 이런 식으로 부른 거죠. 근데 갑자기 마이크가 딱 꽂히더니 너 당장 올래 너 새끼가 왜 남순 창법으로 노래를 하냐 이거예요. 저를 세워놓고 이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욕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본 거예요. 그때의 모멸감.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결심을 했대. 우리 송진이를 10중 8구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갈 애다. 얘는 북한에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걸 아버지가 그 직감을 했대요. 너 만약에 아버지 고향으로 가겠다면은 같이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아버지 고향이 한국이잖아요. 저는 진짜 1초도 망설임 없이 아, 나 가겠다고. 첫사랑 오빠, 그리운 오빠, 꿈속에도 보고픈 오빠, 추억 속에 모르겠어요. 네, 남은 노래예요 이게. 이거 근데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 북한에서 살짝 연 좀 살짝 뭔가 이제 썸 탈 때 이제 애들이 흥얼흥얼 되면서 그때쯤엔 좀 유행어. 10년 이후부터는 뭐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누구네 집 딸내미가 없어졌대라고 하면 중국 갔겠지 탈북했겠지 이제 그런 소리가 쉽사리 나오는 것 같아요. 2015년 봄에 이제 연락이 됐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엄마가 브로커 보내면 한국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이제 남은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가 2014년, 13년부터 되게 몸에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기저귀로 이제 계속 소변을 받아내고 대변을 받아내고 했었는데 엉덩이 쪽이 이제 다 꾸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살이 역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데기가 이제 막 끼는 거예요. 이제 옷에. 그래도 할머니로 이제 그렇게 보내고 그 압록강을 넘을 때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오히려 이 강만 건너면 내 인생에 반전이 있다 이런 설렘이 있었던 것 같아. 2009년도에 북한에서 그 화폐 개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빼앗기고 3일 정도 지나니까 물가가 다시 원래 가격 그대로 다 올라간 거예요. 뭐 쌀 1kg에 막 몇천 원씩 하고 이러니까 그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계를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다 순간에 거지가 된 거죠. 그때 여파로 인해서 그 2, 3일에 막 한 끼씩 먹으면서 한 3년 넘게 배를 골았어요. 그래서
중국에 친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형제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도움을 받으러 이제 가겠다고 그 8월 말에 떠나셨는데 11월 달쯤에 이제 소식이 온 거예요. 그 북한 청진시에 있는 어떤 보위부 직결소 안에서 이제 매맞아서 돌아가셨다고. 저희 양강도에서 함경북도까지 걸어가서 그 산에 돈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를 언땅 파고 그냥 묻었거든요. 간도 없이. 과연 죽이기까지 할 죄인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노동자밖에 없는데 평생 돈 못 받으면서 노예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가다가 잡히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히면 최선의 방법은 자결하는 거고 그런 각오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수없이. 네. 딱 두만강을 건넜을 때 평양 시민증이라고 하죠. 그거를 빡빡 찢어서 그 두만강에다 이렇게 버리면서 내 다시는 이 여기를 발을 안 딛는다고 하고 이렇게 떠났거든요. 만 스무 살에 이 옷을 입고 만 서른 살에 이 옷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만 10년을 이 옷을 입고 무엇인가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10년을 이 옷을 딱 벗었는데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저의 한 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탈북 첫 달부터 저희가 중국에서 살아야 했던 삶이 그냥 순탄치 않다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